자, 오늘은 더블 스티치를 배워보고요. 더블 스티치를 배운 다음에 픽보를 이용해서 링을 만드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필요한 거는 셔틀하고 볼이 필요하고요. 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음 받으시게 되면,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 크로고 셔틀이 아마 대부분 구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양 옆은 뚫려져 있고요. 가운데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실을 넣고 매듭을 지어서 그대로 타레처럼 이렇게 여기에 감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실을 넣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처음 사용하실 때 감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멍에 실을 넣으셔서 반 바퀴 돌려서요. 실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은 물론 지어주셔도 되고요. 안 지워주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매듭은 자연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셔틀을 감을 때는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연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실을 짧게 잘랐기 때문에 연습하기에는 조금 실량이 부족해서요. 감아 놓은 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을 감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실 더블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실 구별을 좀잘할수 있게끔 흰 실과 그리고 베리에이션 실, 리지베스 베리에이션 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같은 색상 실을 하시게 되면요. 볼을 이용하셔서 셔틀에 실을 감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저처럼 실을 자르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바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자르신 분들은 실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르셨다고 걱정되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실을 뭐 아무렇게나 같이 한꺼번에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로프 모양처럼 묶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더블 스티치랑 피코 연결해서 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링하고 체인을 연결할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링만 만들 경우에는 그냥 셔틀 하나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가까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매듭을 잡아주시고요. 잡은 손을 이용해서 나머지 손에 실을 감아주세요. 감으신 다음에 다시 반 바퀴 돌아와서 그대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기죠? 여기로 이용해서 더블 스티치를 이용할 겁니다. 더블 스티치를 만들 거고요. 셔틀을 이용해서 첫 번째 더블 스티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은 여기 끝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잡아주세요. 꼭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셔틀을 밑으로 잡게 되면 바늘이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나기 쉬우니까 위로 잡아주시면 상처가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손으로 먼저 셔틀을 잡은 손으로요.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럼 실이 위로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걸려있는 실을 셔틀 밑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 생긴 곳으로 셔틀을 빼주세요. 천천히 빼면 제가 감은 실 쪽이 로프가 생겨서 로프가 쭉 올라와 있죠? 이거를 당겨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스티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셔틀을 잡으시고 걸려있는 손 위로 올려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쭉 잡아당기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 개의 더블 스티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감아서 걸려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셔틀 실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셔틀을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공간 사이에 넣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두 개의 더블 스티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아서 아래에서 위로 쭉 당겨주세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두 번째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블 스티치 3개가 완성되신 거예요. 그대로 아래에서 한번 감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더블 스티치, 두 번째 더블 스티치, 스티치를 하시고 하실 때마다 매번 셔틀 실을 당겨주세요. 촘촘해야지 조금 더 예쁜 레이스를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스티치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빨리 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더블 스티치를 지금 7개를 했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스티치를 8개를 하시고요. 피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셔틀을 아래로 한번 감으시고, 걸려있는 실 아래에서 위로 그대로 당겨주세요.